이탈리아 로마 수도의 최고의 명품 거리 비아 데이 콘도띠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문 닫는 곳도 많고, 예, 또 공사하는 곳도 많고, 거의 최고의 명품가인데, 오른쪽에 프라다, 예, 프라다, 겨울 우상으로.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인 거로 보이는데요. 프라다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상점 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누거나 담배 피는 모습들. 세계 3대 보석상인 불가리. 보석 구경 한번 할까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예. 바깥에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예, 다 이유가 있다고. 청소하는 분들, 예. 아직 문을 반쯤 연 곳, 보석상 역시 보석상입니다. 다미아니. 카르티에 불가리 한쪽 건물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왼쪽엔 루이비통. 예, 이 비아 데이 콘도띠 거리에 최고의 명가들이 만들어낸 상품들,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각국의 최고의 제품들이 뽐을 내고 있죠. 한쪽은 생로랑, 한쪽은 불가리. 알마니. 그리고는 거의, 예, 문을 지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도 법으로 정한 이 휴가 기간 때문에, 예,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죠. 살바토레 페라가모. 안토니오 친구 살바토레. 예, 그 가문하고 틀린 가문입니다. 매일 이런 거 보고 사니까, 예, 뭐, 가격에 비해서 멋은 내지 못해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멋쟁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막스마라 코티코 나왔습니다. 지미추 전기가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지미추 신발로 유명하죠? 핸드백으로. 신발, 특히 하일로 유명하죠? 여러분 또 많이 알고 계신 에르메스 역시, 예, 쓰레기만 상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이라기보다는, 예, 마치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스카프가 르네상스의 건축물을 이렇게 멋지게 천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크 천으로. 역시 헤라가모. 바둑판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화려한 뭐가 보일까요? 예, 스페인 광장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바로 저 산 위에 예, 성이 삼위일체 성당 그 밑으로 펼쳐지는 계단을 스페인 계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 로마에 오늘 저는 요 관광 안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바로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골목골목마다 예, 대문대문마다 최고의 갑부들이 살았었던 건물이 바로 오늘날은 이탈리아의 산업의 가장 또 축을 이루고 있는 패션 거리를 오늘 보여드렸어요. T자형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이 되는 곳을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미아 데이 콘도띠라고 부르죠. 오른쪽에 디올 예 디올 신상 핸드백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신혼여행지로 또 옛날에 우리 여기 왔었지 하면서 추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또 한번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 방문하는 곳 여러분이 보신 곳은 바로 이탈리아 로마 행정수도 비아데이 콘도띠 그리고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왔어요. 왜냐하면은 거리기도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주요 브랜드들 이렇게 찍으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고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쪼록 여러분 마냥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예, 언젠간 좋은 날이 오리라고도 생각하고 구입을 하든 안 구입을 하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로 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이쇼핑이에요, 여러분. 아이쇼핑. 여러분도 이 낭만의 도시 로마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패션도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여유 쓰시면 사시면 되고 로마댁은 오늘 여러분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카메라를 켰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뵙는 그런 로마댁 예 새롭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마댁 들어갑니다. 차오.